시작할게. 셋. 빠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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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를 보고 있으면 사람도 착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 많이 하는데 아우 안 웃기다. 아, 막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난 상태는 눈빛이 달라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되게 꼭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항상 민상 씨요. 유민상. 아. 네. 포맷을 바꾸면서 밴드는 하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개 방청을 하잖아요. 예. 방청객들이 줄기 시작했거든요. 900회에서부터 뭐 개콘 위기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객석이 빈다. 저는 그 추천 댓글 보면서 이태선 밴드 진짜 만나 뵈면 볼만하다. 네. 형님 어디서 인터뷰나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를 본 적은 없고 개콘의 긴 역사를 계속 옆에서 지켜보셨던 산증인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콘을 중간에 떠나는 개그맨도 있고 PD분들도 자주 교체되고 하는데 산증인은 어떻게 보면 이태선 밴드 아닌가. 조병찬님 지금 갑니다. 지금 갑니다. 303호 이태선 교수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한시요. 오 좋다. 희수야 너 여기 키도 커지고 좋다. 아, 제가 앉은 키가 커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이태선 밴드의 이태선이고요. 지금 이제 숭실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선 밴드가 시작된 지는 벌써 거의 30년 쪽 가고 있는데요. 개콘만 지금 21년 됐어. 이 멤버는 이제 개콘 멤버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저는 웃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유희라고 합니다. 건반. 부타치는 홍필선이라고 합니다. 밴드에서 막내를 맡고 싶고요. 저는 이태석 밴드에서 키보드 맡고 있고요. 연장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나요? 저희 오빠 같죠?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필원입니다. 제가 이태선 밴드를 만난 건 이제 98년. 그러니까 지금처럼 머리가 하얗지 않고 피부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은 현재 여주대 실용음악과에서 전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확실히 오랫동안 같이 하셔서 그런지 그냥 가족 같으신 느낌이 막 하차하게 된 게 2019년 소식을 접한 모두가 이태선 밴드를 왜 상징과 같은 존재인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뭔가 쇄신을 하고 싶은데 포맷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도 좀 이제 좀 많이 찼고 또 20몇 년을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우리가 뭐 나가도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된 부분도 있었어요. 공개 방청을 하잖아요. 예. 방청객들이 줄기 시작했거든요. 900회에서부터 뭐 개콘 위기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객석이 빈다.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는 내려도 개그 콘서트는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혜지 말씀도 들었지만 수도 없이 많은 추억과 뭐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총곡 수가 어떻게 되죠? 엔딩곡 있고 많으면 한 25곡에서 적을 때 한 18곡 이게 매주 하는 양이고요. 그럼 몇 천곡이네? 천곡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3분의 1씩 곡을 바꾸고 엔딩곡을 제외하고요. 한 번 바꾼 적이 있었다가 큰일 났죠. 네, 엔딩도 한 번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개콘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월요일이 오지 않는다. 페임이라는 곡으로 한번 바꾼 적이 있었어요. 페임이었어? 네. 기억력 좋다. 그래서 한 번 딱 쓰고 너무 어색한 빠밤빠 이게 나와야 끝나는 건데 우리 연주하는 우리도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톤의 엔딩곡이 워낙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이걸 들으면 일요일에 이제 끝났다 싫었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말이 그런 거지 사실은 개콘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는 멘트였잖아요. 우울증을 부르는 음악이라고 했어요. 어렵병. 그런 말은 듣기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태선 밴드가 어떻게 보면 개콘 현장을 완전 옆에서 다 지켜보신 분들이잖아요. 나는 이 친구가 좀 기억에 남는다. 한 명을 꼽기가 너무 힘든데. 초창기 멤버에 대한 정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김대희랑 김준호랑 연기 못한다고 선배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때 백재현 선배, 전유성 맞아. 선배, 김미라 선배,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해주시는 거였기 때문에. 준호를 보고 있으면 사람도 착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인물이고 가장 핵심적인 중개주죠. 중개. 킥이 됐잖아. 네. 타고난 재능꾼, 재주꾼들이 있어요. 김준영 같은 사람들은 노력과 그 힘든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이제 개그맨들이 있는데 강유미 씨랑 이제 유세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된 사람들도 있지만 잘 안 된 사람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졌던 개그맨들 정말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고 싶고요. 되게 고마웠었어요. 이름이 회자되는 친구들 이외에도 사실은 네. 정말 정말 너무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개콘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프로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회가 된다면 그 친구들한테 다 사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워낙 베테랑들이시지만 혹시 뭐 한번 실수가 있었다든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리액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밴드도 바로 보고 있다가 순간에 그 흐름을 딱 끊어주고 흐름을 바로 이어주고 뭐 이런. 피디한테 큐가 나와서가 아니고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맞게 들어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끝을 우리가 판단하고. 건반이 손에서 내려오질 못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네. 잡아야 되니까. 예. 물론 이제 마지막 정도 될 때 이제 뒤돌아서 뜨개질도 하고 뭐 이런. 네. 아니. 네. 뭐 아니. 엔딩곡은 실수가 없으시겠죠? 그거는 뭐 저희가 100년이 지나도 그냥 눈 감고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마지막 할 때도 저희가 리허설도 아예 안 했거든요. 사운드 체크도 네. 못했어요. 마지막 거 할 때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기분이 참 되게 그랬어요. 뭐 개콘을 사랑해 주신 이제 시청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인사 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아쉬워요. 그들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인정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들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정말 밑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좀 한번 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개콘을 지금 이제 방송을 그만한 거지 음악을 그만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뭐 많은 활동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희는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자 이만 그럼 저희 엔딩 가겠습니다. 자 각자 셋! 빠밤빠밤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초코하십니다. 초코.